네, 안녕하십니까. 워웨듀 조리직 사회 담당 이현재 선생입니다. 시험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마음도 좀 급하고, 그다음 공부가 좀안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심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뭐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는 데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고, 뭐 편안하게 가지라고 한다고 될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편안하게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면 그게 아마 시험 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이제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탈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보시면 사회학적 합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인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용을 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스스로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을 하든 간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도 가능하다. 출발점이 어디든지 성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나 갑은 물질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어떤 구성원들을 물질적 성취 달성을 위해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출발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단이 뭐할 때? 부재할 때, 없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뭐 한다?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다시 말해서 일탈로서 이걸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려고 하는 요 공무원 시험도 일종의 성취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 스스로 교육한다 이렇게 되죠. 요 물질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공부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는 수단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으니까 그 수단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닝을 한다든가 시험 뭐 저번에 그런 거 있었죠. 시험 문제 막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내용은 워튼의 아노미 이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머튼의 아놈이라고 요걸 읽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요.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요건 낙인 이론이 되겠죠? 낙인 이론.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 3번 선택지 어려워요.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아놈입니다. 아놈이. 아놈이? 아놈이 똑같다. 이러면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거는 디르켐의 아놈입니다. 디르켐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아놈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구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그러니까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일탈자와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건 차별적 교제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으로 잡으시냐면 2번으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긴 지문을 만나요. 실제 우리 시험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긴 지문을 만나. 긴 지문을 만나게 됐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속도만 내시게 되면 읽다가 중간에 뭘 읽었는지 모르고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그럼 오히려 시간이 두 번, 세번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 일단 보시면
일탈 이론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탈 이론이 나와 있으니까 아, 요건 천천히만 읽으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천천히 읽어서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두 번 읽지 않도록 그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또 한 개 더. 아노미는 기능 논적 관점입니다. 외워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노미는 기능 논적 관점이다. 차별적 교절론과 낙인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노미가 기능론적 관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셔가지고 아노미 나오면 기능론 이렇게 딱 생각해서 문제 나왔을 때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봐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음음 변동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전까지는 사실 발음을 단어를 주고 이 발음이 맞나 틀렸나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 형태였고 물론 아직도 그게 유효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역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죠. 이렇게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네 가지로 다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의 내용이 이것이죠. 교체, 이것을 다른 말로 대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할까요? 변동의 칼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첨가. 세 번째, 탈락. 네 번째, 축약.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요것을 구분하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발음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흑률로 바뀝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음음 변동은 알고 있다 가정하고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것은 니음 첨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을 우린 음알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이것은 탈락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자음동화죠. 자음동화는 이 넷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체, 대치에 해당되죠? 교체에 해당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일단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최종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 과정에서 일단 리얼 히엇 이것을 우린 자음군이라 부르죠. 이런 자음군이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린 자음군 단순화, 음알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방금 제가 탈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딴 것이 없어졌으니까 탈락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자음동화죠. 그중에서 우리가 유음화라고 알고 있죠. 자음동화입니다. 자음동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체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은 이런 과정 니음이 첨가되었고 다시 최종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했으면 니 이름이 증가되는가 그까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공부는 끝난 상태라 가정하고요. 혹시 지금 제 설명을 잘 못 따라오고 있으면 공부하시던 기본서를 통해서 니 이름 증가를 다시 한번 봐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니 이름이 증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자음동화, 그 중에서 우리는 유음화라고 얘기하죠. 자음동화입니다. 자음동화는 바뀐 교체라 볼 수 있죠. 자, 이런 음의 변동을 거칩니다. 따라서 보니까 키에서 티까지는 2회 이상의 음음 변동, 맞죠? 이것은 3번. 첨가, 탈락, 교체 3번. 이것은 탈락, 교체 2번. 이것은 첨가, 교체 2번. 맞죠? 그래서 3번, 2번, 2번이니까 2번 이상 맞죠? 자, 공통줄이란 음음 변동은 첨가이다. 잠깐, 여기서 첨가 있죠? 첨가 있죠? 하지만 니은 첨가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고요. 자, 3번 이 니은 첨가가 없습니다. 음운 변동의 길과 음운의 개수, 자,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운 개수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교체 A가 B로 바뀐 것은 음운 개수의 변동이 없죠. A가 B로 바뀐 것이니까. 근데 첨가는 말 그대로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탈락은 말 그대로 한 개가 주는 것이고요. 축약은 뭡니까?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것이니까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준다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음운 변동 길과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억이다 그랬는데 이놈은 한 번의 첨가와 한 번의 탈락이 있죠. 첨가에서 플러스 1, 탈락에서 마이너스 1. 그러면 똑같죠. 맞죠? 그래서 결국 개수의 변동은 없게 되는 것이죠.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아니, 다시. 3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맞는 보기요. 나머지 니은 보십시오. 한 번의 탈락과 한 번의 교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한 개가 준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의 첨가와 한 번의 교체가 있죠. 그러니까 첨가니까 음의 개수가 한 개 더 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 한 개가 줄고 티에서 한 개가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변화가 없죠.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니은과 티그세스 이란 음은 변동의 횟수. 자, 이것은 둘 다 두 번씩이죠. 맞죠? 자, 그리고 티그스에서 첨가된 음운, 기억에 첨가된 음과 같다. 뭡니까? 니은이죠. 같죠? 맞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상징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니은 첨가가 무엇이고 이기는 무엇이 있고 그것을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내가 툭 던졌으니까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시고 공부하신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단순히 이것이 이렇게 발음되는가를 묻는 문제도 아직도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발전해서 이 형태까지 물을 것이니까요. 좀 어렵지만 이까지 정리해 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거요. 음은 개수의 변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중요해서 많이 강조한 부분이니까 공부하시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의 경우 조리사 면허, 조리사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 것,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지죠.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1번,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요거는 필요적 취소는 아니죠. 임의적 취소. 그래서 임의적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죠. 2번,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로 전문의가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문제는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원래 정신질환자는 면허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어서 조리사가 됐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조리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적 취소가 맞죠? 다만 이제 거기서 포인트는 정신질환자이긴 한데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을 했죠.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조리사 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 합니다. 만약에 뒤에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요게 빠져 있다면 정신질환자 면허 결격 사유는 뭐가 됩니까?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뒤에 있는 단서 전문의가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것은 뭐야?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죠. 2번이 이제 나름대로 함정. 기출문제에서 보셨던 문제입니다. 3번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적 취소죠. 취소 또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건 아니죠. 3번 그래서 맞는 질문. 자,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 조리사의 업무를 했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 이거는 필요적 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조리사 면허 관련되는 거, 면허 취소 관련된 것도 기출문제에서 꽤 많이 등장하죠. 각종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돼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3번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필요적 취소 사유. 조문으로 보신다면 식품위생법 제80조에 있으니 그걸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친 제도를 통해 등용된 정치 세력이 주장과 활동으로 보기에서 어려운 것은 자 지난번 아래였던 청거로 인재를 뽑은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혹 뒤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긴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청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돼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출처는 중종실록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사례를 볼 때는 시기부터 봐야 돼요. 아 이게 중종 때구나. 중종 때는 여러분들 그 중종이 반정으로 왕이 됐다. 그래서 중종을 왕으로 올려진 훈구파가 있는데 이 훈구파들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이 살인파를 불러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이제 득세하면서 훈구랑 싸우게 됐고 살인의 우두머리가 조광조가 되겠죠. 그래서 조광조라는 인물이 개혁정치하면서 현량가를 했죠. 현량가. 그래서 어진 인사들을 추천으로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추천, 천거로 인사를 뽑는다는 게 바로 조광조의 현량가 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 조광조와 관련된 정치 세력이니까 살인파를 물어본 거죠. 살인파. 16세기 중앙정기에 진출한 살인파를 묻고 있다. 그럼 살인파의 성격이 아닌 걸 묻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살인파와 쌓았던 훈구 세력의 성격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되게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이나 아니면 세력 있죠. 세력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하면 어때요?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구분 문제가 되겠어요. 지문은 거의 다 맞아요. 지문은 거의 다 맞고 이 지문이 어떤 왕이냐 어떤 정치 세력이냐 아니면 몇 년도다.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다. 이건 바로 조선 초기 훈구파들의 리더였던 정도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훈구파의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가 재상이 돼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 이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살인파들은 성리학을 좋아했고 나머지 사상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교나 불교를 비판했고 뭐 도교 관청이었던 소격소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3번 지문이 조리직에 나왔죠. 그래서 살인파들은 장류와 붕우를 좋아해. 장류란 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관계, 붕우란 것은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살인파들은 이런 관계를 중시해서 김한국이죠. 중종 때 김한국이라는 인물이 이륜 행실도를 펴냈습니다. 훈구파들은 삼강을 중조하죠. 삼강.
그래서 훈구파들은 삼강행치도를 편찬했죠. 4번. 그리고 훈구파들은 중앙집권을 강조했고 살인파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향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향촌 자치제도로 향약을 갖다가 살인파들이 시행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훈구와 살인의 성격 비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훈구는 중앙집권 강화, 살인파는 지방 분권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